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좀 이상하지요. 이거 이해하시려면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이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예식을 집례하였던 분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요.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음식 중에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화목제 그 제물은 먹을 수 있었지만 다른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고 제사장들에게 일정량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렸던 짐승 중에 배하고 넓적다리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 가족들이 그냥 먹으면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데도 조건이 따랐습니다. 제사장 신분이면 일단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중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은 먹을 수 있었을까요? 네,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자녀들 중에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었을까요? 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런 규례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레위기 때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 우리 다 먹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할 것들을 보자기에서 내려주시잖아요.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지금은 그냥 먹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삶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역대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바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제사장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자식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옛날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그 우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만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피와 그 살에 대한 의미를 기념하는 성찬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은밀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기를 잡아서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그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모진 박해 가운데도 2000년 동안 행하였던 것이 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가 많은데 천주교에서는 이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것을 가리켜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체설이라고 얘기해요. 화체설. 변화할 화, 몸체.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이것이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화체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가 성도들에게 주는 떡과 포도주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찬을 행하다가 만약에 잔이 엎어져서 그 포도주가 흐르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그 포도주를 핥았어요. 입으로 핥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생각하면서 핥았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제사장이 먹듯이 다 모아서는 사제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먹고 싶어서 먹었던 게 아니에요. 그 남은 것들을 함부로 했다가는 짐승이 먹고 이를까 봐 그것을 본인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몸에 갑자기 병이 생겼거나 장내가 발생해서 지체를 만지신 분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짐승과 접촉되거나 벌레와 접촉된 분들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동안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 온전함을 요구했고, 만약에 본인이 그 부정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 제사장직을 박탈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먹는 그 식탁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식탁 공동체를 나눈다고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배고픈 홈리스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실에 가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이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없을지라도 이 그림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화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유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진이었어요. 사진. 1918년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에스트롬이라고 하는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아주 야위고 삶에 지쳐 보이는 노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줄 알고 들어오라고 했더니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신발을 터는 터리개를 팔러 오셨던 그는 세일즈 할아버지였어요. 너무나도 지친 할아버지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쳤는데 요즘 쉴 수 있습니까?
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쳐서 있더니만 머뭇머뭇거리면서 본인 주머니에서 낡은 빵 하나 그리고 다 식어버린 숯불 꺼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둔 것입니다. 이 에스트롬이 보기에는 너무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부끄러워할까 봐 다른 데를 보다가 다시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저러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를 보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 에스트롬에게 충격과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초라한 노인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아닌 마치 성자로 보였습니다. 이 노인은 물질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지 못했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졌구나.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이 에스트롬의 딸이 성년이 돼서 집에 왔다가 그 아버지가 찍은 그 사진을 본 겁니다. 나이버그라고 하는 그 딸이 그 사진을 보고는 그 사진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작품의 이름은 더 그레이스입니다. 이 에스트롬 씨가 본인의 딸이 그린 그림을 이 미네소타주에다가 출품을 했어요. 그리고 저 그림은 미네소타주의 상징인 그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 그림이 그려졌던 그 시기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미국도 너무 힘들고 공고하고 아플 때 저 그림을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 그림이 물밀듯이 사람들에게 팔려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없는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사장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 집안 사람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 먹지 못했고요, 그 제사장 집에 머무는 손님들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먹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자녀라고 해도 시집간 딸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주지 않았냐? 아니요, 제사장이 다른 음식으로 대접은 했지만 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음식은 안 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이 와서 제사장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사장 집에 대접할 고기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고기가 남아있는 게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집트 왕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 그 고기입니다. 자기의 딸이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왔습니다. 아빠 너무 배고파, 엄마 너무 배고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거 나한테 조금만 줘, 옛날에 먹던 기억나네 좀 줘 라고 얘기해도 사랑하는 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가족들 중에 아픔을 겪어서 다시 제사장 집으로 돌아온, 아픔을 겪은 그 가족에게는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이게 참 독특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자기 돈을 주고 산 노예입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을 주고 산 종들, 이집트의 왕이 와서는 먹을 수 없는데 아프리카 여기저기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그 중에서 제사장이 자기의 돈을 주고 산 그 종들은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을지라도, 힘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서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집에 소유가 된 사람들은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예수님의 몸을 주고 우리를 사서 소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살과 피를 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없는데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 성경에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식탁 공동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는커녕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여인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512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이 생에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셨네. 기사가 이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공고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유로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겠구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는 곡은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그 찬양을 만든 분은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히틀러를
히틀러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히틀러를 없애는 일을 가담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워했던 것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그리운 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워하는 건 따뜻한 햇살. 감옥이니까 따뜻한 햇살을 마음껏 배지 못하니까 그 따뜻한 햇살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내가 그리워하는 것,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과 나누는 식탁 공동체. 우리는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때때마다 구역 식구들끼리 밥을 나누고 사랑하는 분들끼리 애찬을 나눕니다. 저희 교회 교우 한 분이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운전하고 교회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마 그분의 자리를 볼 때마다, 그분도 어느 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식탁 공동체가 그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음식을 삼키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배드리는 데 여러 번 작정하고 와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찌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 어찌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제사장의 종들이 참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서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게 하셨구나 감격하며 그 성찬에 어찌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애찬을, 그 거룩한 만찬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살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을 먹어야 될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누는 성찬식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한 끼 식사가 아니고 그 한 끼의 의미를 부여하며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냥 익숙한 성찬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주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